2디자인 일반대 유형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입시반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제시어는 탄력성, 그리고 소재는 셔틀콕하고 이 수세미가 나왔는데, 이런 소재가 나왔을 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배치하고 이 제시어를 풀기 위해서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성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채점할 당시에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좀 변별력을 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네, 첫 번째 뭐 셔틀콕 같은 경우는 형태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도드라지더라고요. 정확한 비례에 의해서 그려낼 수 있는지, 너무 지나치게 틀린다라든가, 그리고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이 흰색이 양감을 제대로 못 표현해서 너무 어두워지거나 칙칙해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플렉서블한 소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공해서 이 탄력성을 표현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게 휘어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원래 형태로 이렇게 복원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곡선 자체가 굉장히 큰 게 움직이죠. 여기에 올라온 그림들은 그런 표현들이 좀 잘 돼 있는 것들. 그리고 기초 디자인이라는 게 어차피 결국 보면은 가장 이제 발상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이 소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관찰해내는 능력. 대부분 이제 크게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표현들은 다들 이제 쉽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포 표현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심의로 밀고 들어갔을 때 이게 형태가 변화되는 것들,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죠. 이런데 또 납작해지면서 촘촘해지는 것들,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형상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관찰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될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꾸며내는 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강제로 좀 뜯어가지고 탄력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 근데 많이들 빼먹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스펀지의 어떤 이런 기포의 크기 차이를 미세하게 준다라든가,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에 좀 도드라지더라고요. 전체가 다 우수작이지만 그 중에 이 두 개가 A+에 해당되는 그림들인데, 다른 것보다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이제 셔틀콕의 어떤 정확한 형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양감,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덩어리감을 좀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그림이 있고, 스펀지가 어떻게 구겨진다라든가 복원되는 형태에 의해서 탄성을 보여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해내느냐, 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었죠. 그런 스토리적인 것들, 묶여있다가 풀려서 나오는 어떤 확산되는 부분에서 오는 탄성에 대한 표현, 그리고 셔틀콕은 이 부분에 어떤 물성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시켜주는 부분들까지 좀 좋았던 것 같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펀지가 갖고 있는 형태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펀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곡선 자체가 이 탄력성을 보여주는데 되게 장점이 좀 있었다. 다소 요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 셔틀콕 자체의 어떤 털이 너무 이제 복슬복슬해가지고 좀 요런 것들이 이질감이 굉장히 있긴 하지만, 스펀지의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돼 있다. 이런 데서 보여주는 이 곡선의 디자인이 다른 그림들보다는 훨씬 더 강점이 있는 그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림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좀 아쉬운 점들은 어떤 셔틀콕이 갖고 있는 어떤 비례라든가 어떤 표현이 굉장히 좀 단조롭고 조금 서툴러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 디자인 하면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배치는 어느 정도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부분을 디자인해서 어떻게 효과를 줘야 되고, 어디에서 이 그림이 다른 그림하고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관찰부터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알거든요. 그냥 스펀지만 그려놓고 변별력을 못 가져가지고 좋은 점수를 못 그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돌아가셔서 평가하면서 뭐 리메이크라든가 수정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